석양. 매일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제 바람이 뭔지 아세요? 저 석양을 보면서 제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바람이, 바람이. 호흡.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네요.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침대 만듭니다. 침대. 지금 제가 소파를 잘때저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저 소파에서 우리 바이슨하고 둘이 자려니까 약간 좁거든요. 그래서 저걸 옆으로 좀 넓혀서 저 소파 등받이를 요 소파 앉는 자리하고 이렇게 요 옆으로 연결되게 해갖고 좀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물건 끈을 찌개는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데. 스펀지 때문에 스펀지가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소파 스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났는데요. 침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 레일이 있어요. 그냥 여기다 폼에 맞춰 갖고 쫙 슬라이드 인 해서 이렇게 꽂으면 끝입니다. 아주 너무 간단하고 편해요. 예.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되고, 잘 때는 요걸 좀더 풀고, 이렇게. 요거 자동으로 내려오네요. 예. 더블 매트리스가 그냥 뚝딱 하고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어우, 딱 좋네. 됐어. 어디, 누워볼까? 이렇게. 살맛나? 예, 아유. 이제 좀, 뒹굴면서 좀 자보겠네. 어유, 예. 진짜 좋네. 예. 아유. 아이고, 넓어졌다.
살 좀 옆으로 좀 이제 찌겠는데요. 예, 네, 옆으로 살 좀 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좋아라. 소파 편하게 앉고요. 일반 아비 소파는요 굉장히 딱딱하고 각이 져갖고 오래 앉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반 소파를 샀는데요. 이 소파는 아주 편해요. 근데 잠자리 잘 때 약간 좀 불편했었거든요. 뭐 그 대신에 이제 소파를 편하게 사용하니까 밤에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불편을 감수 안 하고도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주인집 사장님 덕분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해체도 그냥 분해할 때도 그냥 순식간이죠. 예, 똑딱. 그리고 이 다리들은 여기로 들어가고요. 끝. 자, 앉아서 또 편하게. 이것도 선이 이렇게 전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오고 계속 이 전원 코드가 빠지고 출렁출렁 거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또 이렇게 깔끔하게 몰딩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복이 많습니다. 물 펌프에 이렇게 물 펌프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스위치가 없어요. 스위치가 없어갖고, 이거 물 펌프를 쓰려면은 항상 이쪽에 또 휴즈 박스와갖고 휴즈를, 이 휴즈 자체를 뺐다 끼웠다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게 좀 불편해요. 좀이 아니라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 스위치 요거를 이쪽에다가 여기 싱크대 바로 옆에 여기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네. 어우, 점점 일이 계속 많아지고 커지고 그러네. 생각하다 보면 그런 거야. 헤이슨, 심심해? 응? 심심해? 달아볼까? 달아볼까?
예, 어젯밤엔 여기서 캠프파이어 하고 잤습니다. 아, 어젯밤에 잔 곳.